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이루어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더라 주님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 마담내이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더군데 거는 미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더라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영광 홀로 받아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사는 자 살리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증인으로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성도들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권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오늘 준비한 말씀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인도해 주셔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표준의 방향 맞춰 우리 개인의 중요한 기도의 응답들을 다 누리게 인도해 주옵시며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주장을 던져버리고 100%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며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복음 가진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의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말씀 받기 전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Veamos Josué capítulo 10.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Versículo 1 al 15.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moslo.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한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붓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찬양대 조용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Es que Dios por Cristo nos ha dado nuevas alabanzas.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축복이죠. Que alabemos al Señor y levantemos su nombre en alto es nuestra bendición.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응답과 위로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Cuando levantamos el nombre del Señor en alto es que Dios nos da su consolación. 오늘 이 한 날 또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y este domingo sea de respuesta para ustede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Nosotros somos hijos de Dios, pero tenemos problemas aún. 또 이런 저런 일들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요. Y pueden suceder cosas que nos den conflictos en la vida.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Hay veces que vienen crisis que nosotros no queremos, pero vienen.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Cómo están ustedes en frente a los problemas, conflictos y crisis? 그냥 그대로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갈등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고 또 실제적으로 위기 앞에서는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Acaso no somos nosotros que vemos el problema como problema, conflictos que nos desmayan y también crisis que nos quedan desalentados?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Efesios 5:15 dice así.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Tienen problema? 갈등함이 있습니까? ¿Tienen conflictos? 위기가 있습니까? ¿Tienen crisis? 자세히 주위에서 보십시오. Mirad pues con diligencia, dice así. 자세히 주위에서 보십시오. Véalo con detalle, eso significa. 문제는 답이 있어요. En el problema hay respuestas. 갈등이 있다면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Si hay conflictos, hay tiempo de renovación. 위기는 기회입니다. Crisis son oportunidades. 누구에게요? A quienes.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A los que tienen el pacto, el pueblo del pacto, problemas son respuestas, conflicto, renovación y crisis, desafíos. 특별히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주보에는 나와 있어요. Hoy el título decía las bendiciones dado a los hijos de Dios primeramente. 어제 저녁에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목을 바꾸라 했어요. Y meditando en la palabra le dije, vamos a cambiar mejor el título.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위기라고 제목을 바꾸라 했어요. El título es Las crisis que se derrumban del frente del pacto.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언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Ustedes enfrente del pacto Con esta como persona del pacto, estos problemas, conflictos, crisis no son problemas.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Hoy veremos en la lectura.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Al pueblo de Israel le vino otra crisis.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부온 족속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위기가 왔어요. Sin preguntarle a Dios se unieron con el ejército de Gabaón y estuvieron en crisis por otros enemigos.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올라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밤이 다가오는 시간표가 왔어요. Y Josué estaba en Gilgal y estaba ya la noche anocheciendo y estaba la guerra aún. 밤에 유리한 것은 사실은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이 밤에 전쟁에는 유리합니다. Es que en la noche es mucho más ventajoso para los que vivían ya en la tierra de Canaán para pelear, ¿no?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지형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Y el pueblo de Israel no conocía bien el terreno y para que dice que se anocheciera era desventaja. 밤에 전쟁이 치러진다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예요. Y en otras palabras, pelear en la noche para el pueblo de Israel era pérdida.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언약을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El pueblo de pacto y José se aferró al pacto, tuvieron la victoria y sol, luna y se detuvo ese día.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언약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 Los problemas, conflictos y crisis para el pueblo del pacto no será el problema al final.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Qué es la bendición que Dios nos ha dado como hijo de Dios? 언약입니다. Es el pacto. 모든 위기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Es que se nos ha dado el pacto que derrumba toda crisis. 좀 아멘 좀 하십시오. Digan amén a veces.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다 하자 했어요. Es que cuando el anciano oró, digamos, recibamos con amén.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 불러야 또 저도 이렇게 힘이 나서 또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A veces dicen amén y me dan fortaleza a veces.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가시죠. Cambiemos el ambiente un poco. 오늘 찬양대 보니까 늘 아멘 잘하시는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요. Y hoy el diácono que siempre decía amén no lo escuchaba hoy. 그래서 찬양할 때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 집사님은 오늘 빠지셨어요. Y hoy estaba el anciano aquí, el diácono también sentado.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아멘하게 되면은 또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과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Cuando abrimos nuestro corazón decimos amén, Dios nos dando la palabra ante nosotros. 그럼 우리 원래 대구 사람들은 아니 대구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은 이 꽉 깨물고 그냥
Es que las personas de Hana es que cuando reciben gracia cierran su boca. 그래서 우리 대구 한화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 하잖아요. Por eso dice que es muy difícil proclamar la palabra en el púlpito aquí. 이병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대구 사람이 화났나 싶을 따로 이야기했다잖아요. Y había un pastor que dijo que parece que las personas de Daegu estaban que enfadados. 아멘을 하다 하십니다. Reciban con amén. 뭐라고 제가 오늘 설교 뭐 했습니까? 아,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그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 Es que el pueblo del pacto ninguna crisis será el problema al final.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Y es la bendición que Dios nos ha dado a nosotros como hijos suyos.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Hoy estamos viendo Josué capítulo 10.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Y estamos viendo en dos partes el libro de Josué.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De capítulo 1 al 12 vemos acá la invasión y también la conquista de Canaán.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한 땅들을 분배하는 일들이 나와요. Y de capítulo 3 al 24 vemos lo que se ha conquistado empiezan a dividirse por tribus. 근데 1장부터 11장 12장까지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향을 결정짓는 큰 전쟁 세 가지가 나와요. Pero capítulo 1 hasta el 11 hay tres guerras importantes que da una dirección importante. 첫 번째가 중부 전선에서 치러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죠. La primera fue de Jericó a Ai.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남부 전선인 기브온과 또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벳호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Y hoy estamos viendo Gabaonitas y también los que son de Bet-Horon.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북부 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Y también vemos en el capítulo 12 메롬 물가를 점령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Estamos viendo acá que se fue conquistado la región de Hermón.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 개 나라의 연합군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하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Es que estas cinco tribus que están fuera de Israel en Canaán se unieron para atacar a los gabonitas y los israelitas. 그래서 기브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Y le dijeron, vamos a invadir tu nación, así que prepárate para una guerra. 거기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Y fue así que los gabonitas le piden a Israel a Josué la ayuda. 거기에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결국 길갈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Pero Josué ya sabiendo que iba a tener victoria va a Gilgal y tiene la victoria al final. 이미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승리를 약속받은 거예요. Es que ya antes de tener la guerra le había dado Dios la promesa de la victoria. 8절에 한번 보세요. Vean el versículo 8.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Jehová dijo Josué, no tengas temor de ellos, porque yo he entregado en tu mano y ninguno de ellos prevalecerá contra ti. 완전 승리를 보장받고 약속받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Fue una promesa garantizada, victoria garantizada a él.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싸우신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Y vemos acá que fue Dios mismo que peleó por ellos.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Pero versículo 7 y subió Josué y el todo pueblo guerra con él y todos los hombres valientes.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Versículo 10 Jehová los llenó de consternación y murieron más de piedra y granizo que la espada.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렸다 말씀했어요. Versículo 11 Jehová arrojó desde el cielo grandes piedras sobre ellos.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싸우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Vemos acá que Dios mismo va y pelea por ellos. 그리고 자연계를 이용해서 밤을 억제하고
낮을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Hizo que la tarde sea más larga y la noche sea más corta para que pudieran ganar.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Es en el versículo 12 al 13 que la luna y sol se detuvieron.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s que nos dice que la palabra de Dios que él pelea por nosotros es lo más importante.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Eso primero tenemos que ver.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사실. La pelea que Jehová pelea.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 través de la escritura podemos ver que Josué no era para ganar, sino para tener victoria sobre ese campo.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었고요. Es que Dios ya le había dado a Abraham, Jacob, Isaac sobre la tierra de Canaán.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아니 애굽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죠. Y se olvidaron de esto y fueron puestos esclavos a Egipto. 노예로 들어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Y aún en Éxodo vemos acá que le dijo, vaya a la tierra que fluye leche y miel y que la conquistarás.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약속된 땅입니다. Es que la tierra de Canaán era la tierra prometida para la gran paz y descanso.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땅에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원수들이 그 땅에 이미 진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Pero sabemos que ya en la tierra de Canaán estaban enemigos ya puestos por mucho tiempo. 그들을 쳐부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Es una tierra que ellos no podrían tener verdadero descanso.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마땅히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Por eso la tierra de Canaán era de tener una batalla. 그런데 성경에 가만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Pero vemos acá que Dios les puesto estas personas en guerras para que tuvieran victoria al final.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Porque era Dios que le ponía las guerras al pueblo de Israel para tuviera victoria, por eso tuvieron al final una victoria final. 다 이겨놓은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Es toda una pelea ya ganada. 여러분 마치 이렇습니다. Es a veces así.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이라 가지고 야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Ahora mismo estamos en la serie del béisbol. 근데 야구 하는 거 보면은 타석에 타자가 들어서 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것을 받아칩니다. Digamos que el que batea y el que lanza, 그러면 잘 맞으면 그게 홈런이 나와요. Y si le pega bien esta pelota, va a ser home run. 딱 맞는 순간에 홈런승이라면 홈런이 나오는데 모두가 홈런을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Y todos cuando pegan el home run, todos gritan y están felices. 그래서 주자가 1루, 2루, 3루를 받고 홈을 밟게 되죠. Y el bateador pisa la primera, segunda, tercera base. 근데 치는 순간에 이미 홈런은 나온 거예요. Pero el momento que le pegó, ya era el home run. 근데 점수판은 언제 점수가 딱 올라가는가 아십니까? Pero cuando entra el punto? 네? 홈 밟을 때에 점수판에 점수가 딱 올라가요. Cuando pisan la última, que es el home. 치는 순간에 홈런인 거예요. Que cuando le pegó fue el home run ya, ¿no? 1루 3루 홈까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점수 딱 올라가요. 이 무슨 말입니까? Que pisa la primera, segunda, tercera base. 우리의 싸움이 이러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축복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회복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넜고요. Y con la fe cruzaron el río Jordán.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Con la fe derrumbaron las paredes.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Y no es porque nuestros actos fueron buenos que se derrumbó Jericó. 전쟁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고 뭔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No es que se fortalecieron y se prepararon.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돈 거예요. Es que siguieron la palabra, creyeron la palabra y dieron la vuelta a Jericó.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아이성 앞에서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와께 물을 대는데 묻지 않고 기브온과 합친을 했어요. Y vemos acá en Josué capítulo 9 ellos no preguntaron a Jehová, pero estaban unidos con Gabaón. 그래서 결국 기브온을 대적하는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Por eso los que estaban juntos antes con Gabaón fueron enemigos de ellos.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기브온을 점령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Pero en fin, Josué restaura la fe, está enfrente de la palabra y conquista junto con Gabaón.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은 일단은 승리한 싸움이고요. Nuestra pelea que tenemos nosotros es una pelea que tiene victoria.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Lo que necesitamos únicamente es la fe.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Si creemos, disfrutamos las bendiciones de Dios que pelea por nosotros y nos da victoria. 그래서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Por eso dice en el versículo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했어요. 42 dice y todos estos reyes sus tierras. 마지막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Dice todos estos reyes todas las tierras los tomó José de una vez.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사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가나안의 싸움이었어요. Porque Jehová el Dios de Israel peleaba por Israel en Canaán.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응답들을 여기서 다 찾아내요. Aquí debemos buscar todas las respuestas en nuestra vida de fe.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Nuestra vida de fe es una batalla espiritual.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Pero en conclusión le puedo decir.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은 그 승리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싸움이 신앙생활. Esta victoria de Cristo que él ha ganado es también mi victoria. 믿음으로 아멘하고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Es la batalla espiritual que lo recibimos con amén y con fe.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Génesis 1:27, 28 nos creó a imagen de él.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Y a esta imagen de Dios Dios le ha dado toda la bendición para fructificar y multiplicar.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Pero Génesis capítulo 3, 1 al 6, pecaron ante Dios. 그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 속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Por eso en esta tierra en el hombre le vino las maldiciones. 그 저주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해서 이 땅에 내게 돼 있습니다. Y esta maldición lo representa como espinos y cardos.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n otras palabras, el hombre separado de Dios vino todos los problemas.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요. Y estar separado de Dios es el pecado. 결국은 그 배경에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Y están atrapados por Satanás que le da toda esta desobediencia.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인간 타락 이전에 약한 사단이 있었어요. Vemos acá Apocalipsis 12, 7 al 9. Vemos a Satanás que estaba ya corrompido. 하늘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Estaba en contra de Dios y fue sacado del reino de los. 그래서 cielos. 이 약한 사단의 존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요. Por eso dice que es el príncipe potestad del aire. 세상의 임금이라고요. Es el príncipe de esta. 세상의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Y es Dios de este siglo.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약한 사단의 손에 붙잡힌 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Y está hablando del estado de las personas que estaban atrapadas por Satanás.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Efesios 2:2. 세상 풍속을 쫓는다. Siguen la corriente de este mundo.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Conforme al príncipe del potestad del aire.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했어요. Y el espíritu que ahora opera en los hijos de desobediencia.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que siguen la corriente de este mundo? 악한 사단의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미신, 점술, 무당, 우상 숭배 이 세상 하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Es que las personas debajo de esto están adorando supersticiones, idolatría, chamanismo, adivinaciones.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어. Y ese es el espíritu que opera sobre. 그리고 중요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했어. Y conforme al príncipe de la potestad del aire.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Por eso nosotros en Cristo tenemos que estar lleno del Espíritu Santo.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Porque si no es así entonces vamos a estar influidos por las cosas y la obra de la Satanás.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Y qué dice en Efesios 6:12? 이 악한 사들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다 했어. Tiene potestades, tiene principados.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Eso tienen que ustedes orar por los gobernadores de sus países.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했습니다. Y dice que tiene las tinieblas de este siglo.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타락한 일들을 어둠의 일들이 그걸 주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여겼어요. Todas esas cosas que están obrando en la potestad en las tinieblas es Satanás.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Esos son los huestes espirituales de maldad.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숨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Deberá encontrarse con Dios, pero está atrapado por las idolatrías de Satanás.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Y crean religiones estas huestes espirituales de maldad para que no crean ni encuentren.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 했어요. Pero pareciera que están sobreviviendo, pero al final de todo ese camino es muerte.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했어요. Y viven las cosas incoherentes y su camino es muerte al final. 잠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Si vemos en Proverbios 14:12.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해요. Todos los que viven una vida religiosa piensan que están yendo un camino derecho. 그래서 열심을 내고요. Y hacen su esfuerzo. 노력하고요. Y se esfuerzan. 그게 모든 todo. 재산을 다 투자하고요. Y invierten todo su dinero ahí.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ero me disculpa, pero dice, pero su fin es camino de muerte. 누가 그렇게 합니까? ¿Quién hace eso?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사단이 인생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Es Satanás que hace que el hombre no se encuentre con Dios y vaya a la muerte.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패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Por eso Dios, sabiendo esto, profetizó que iba a enviar al hijo que iba a destruir la obra del diablo.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구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Por eso es muy importante estas palabras.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Génesis 3:15.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La palabra que conoce muy bien usted.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Pondré en ti enemistad con la mujer de la serpiente.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Que la simiente de la mujer, la simiente suya, esta herirá la cabeza.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Y le herirás en la cabeza.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했어요. Y tú le herirás en el calcañar.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La simiente de la mujer herirá la cabeza. 뱀을 가장해서 나타난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Pero vemos acá que es la palabra profetizada y proclamada.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Que la simiente de la mujer irá la cabeza.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Tú le herirás en el calcañar, le dice a esta serpiente.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동시에 예언하신 다 바대로 마귀는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Cuando fue crucificado Jesucristo fue cumplido esto lo que estaba profetizado. 여기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que herirá en la cabeza?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Está hablando que ya está muerto. 비록 악한 사단 마귀가 살아서 꿈틀거리지만은 그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Claro, Satanás está moviéndose sin cabeza, pero no tiene autoridad ya.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될 때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Pues cuando testificamos a Cristo somos liberados. 죄로 인한 저주와 장에서 해방받습니다. Somos libres del pecado y la maldición.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Y ahora somos sacados de la muerte.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Jesús su nombre es Jehová.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Si nosotros Juan capítulo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Qué es lo que hizo Jesús?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s el nombre de Jehová.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En la oración del Señor también dice.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했습니다. Dice que nos enseña su oración.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Que venga tu reino.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Juan 1:12 también.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todos los que creen en su nombre,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Es que el mayor regalo que Dios nos ha dado es el nombre de Cristo.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운명에 빠져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Hechos capítulo 3, este hombre nacido cojo le Pedro confesó. 은과 금은 내게 없다. Oro y plata no tengo.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Lo que tengo yo te doy.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En el nombre de Jesús Nazaret, levántate.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Es que nuestro mayor regalo es el nombre de Cristo. 그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Y él es el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시고요. El camino para ser libre del pecado. 오늘 또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되어진 것. Es el único nombre para salir de la maldición de Satanás.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Por eso Jesús mismo dijo así.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Mateo capítulo 12, 28.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Lleno del espíritu de Dios, Dios echó fuera demonios, ciertamente ha llegado a vosotros el reino de Dios.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También dice en el versículo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Cómo puede alguno entrar en la casa del hombre fuerte si sacar sus bienes si primero no le ata?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Colosenses 1:13 también dice.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했어요. Es que el nombre de Cristo le dio potestad libre para la tiniebla.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Nos ha trasladado al reino de su amado hijo, dice así.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Dice Juan 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했어. De cierto, de cierto os digo.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El que oye mi palabra y cree el que me envió. 영생을 얻었고 Tiene vida eterna.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No vendrá condenación.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Mas ha pasado de muerte a vida.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는 승리만 약속하신 거예요. Es que la guerra que nosotros no sabíamos ya él ha ganado y nos lleva la victoria.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어요. So mientras estén ustedes vivos disfruten de la paz y el nombre de Cristo y descansen.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될 때에 보호자의 배경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Es que con el trono celestial como respaldo el Señor está junto con paz, descanso y victoria.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Lucas capítulo 10, 19 dice. 뱅가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Y aquí os doy potestad de hollar serpientes, escorpiones sobre toda fuerza del enemigo.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Marcos 3, 15 también que tuviese autoridad para sanar enfermedades y echar fuera demonios.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 Marcos 16, 15 al 20 lo mismo.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Es que con nombre de Cristo nos ha llamado todo a nosotros.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의 배경 가지고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안 믿어요. El problema es que no creemos en el misterio del nombre de Cristo.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Por eso no tenemos ni fuerza para la batalla.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 Ni darnos cuenta de la realidad espiritual.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으면 된다 했어. Pero lo más importante es la ganada batalla ganada.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역 속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역사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Creemos que ha ganado la batalla del Señor y tenés que vien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 oración del pueblo del pacto, ¿cómo debería ser? 먼저 여호수아가 오늘 전쟁에 승리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amos la oración de Josué que tuvo la victoria. 여호수아는 근거 있는 기도를 했어요. Josué tuvo una oración que tiene evidencia. 12절 한번 보십시다. Veamos el versículo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다 했어요. Entonces Josué habló a Jehová el día que Jehová entregó el amorreo delante de los hijos de Israel.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 주었다는 말은 이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사실은 여호수아가 확인한 겁니다. Que le entregó el amorreo delante de los hijos de Israel es que le confirma la conquista de Canaán. 근거 있는 기도를 이 여호수아는 한 것입니다.
fue Josué que da una oración con evidencias claras.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역사를 놓고 근거 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Con sol, luna deteniéndose, hay evidencias claras aquí.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Hay una respuesta importante que nosotros debemos orar con evidencias claras.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를 하면은 부모로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응답하시잖아요. Cuando ustedes sus hijos le piden algo por la relación que tiene con padre, 자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들어주잖아요. Y escuchan lo que piden, ¿no?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어. Entonces en el nombre de Cristo como hijos suyos podemos pedir también.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Y entonces tiene su tarea en otras palabras de darnos respuesta.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Por eso tengan evidencias seguras.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Yo soy hijo de Dios.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Por Cristo soy hijo de Dios.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중의 근거예요. Es evidencia de toda evidencia.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No es que porque tuviste una vida de fe muy larga. 여러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Porque eres buena persona.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준이 뭐냐? ¿Cuál es el estándar?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근거는 뭐냐? ¿Cuál es la evidencia que Dios responde? 자녀라는 것 때문에. Hijo suyo. 그는 날마다 뻔뻔함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나가시기 Por eso salgan delante de Dios valientemente que soy hijo tuyo.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é clase de vida viviste.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é clase de vida tuviste hasta que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Si eres hijo de Dios con Cristo es que tiene la autoridad de ser hecho.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에게 들어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Y ustedes oran Dios es el responderle.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Y si no es así es ilegal. 이 어마어마한 당연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Es que nos ha dado esta bendición tan inmensa.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 잘 본 것입니다. Y Josué vio un tiempo muy exacto también.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손잡은 것, 하찮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Sí, podemos decir que está mal que con seguridad tuvieron este alianza.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죠. Sí, es un error de Israel. 그럼에도 실수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Pero Dios no castigó lo que ha hecho mal el pueblo Israel por aliarse. 그 기브온 족속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Es que Dios tenía interés en que el pueblo de Gabaón entrara al pueblo del pacto.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브온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Es cierto, Gabaón ya no era los gentiles.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Era pueblo del pacto también. 그래서 기브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Y como Gabaón entró en el pacto es que pelearon juntos con ellos también al final.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란 사실이에요. Y la pelea que pelearon fue la pelea ganada por Jehová mism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미 가나안 족속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 땅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Esas personas ya en esa tierra de Canaán estaban acostumbrados a sus tierras.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Y el pueblo de Israel es muy extraño esa tierra. 그는 밤이 오면은 위험하게 됩니다. Y en la noche es peligroso para ellos.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게 되죠. Por eso Josué ora.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봤어요. Pero antes de orar, Dios ya le hizo saber.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재창조의 응답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겁니다. Es que Dios ya le había dado la señal antes de orar de esa recreación de que sol luna se detuviera. 언약을 붙잡았죠. Se aferró al pacto primero. 근거 중에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Tenía la evidencia de toda evidencia. 그리고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을 이미 본 거예요. Ya vio la señal que era el pueblo del pacto. 그게 10절 11절에 나온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Ese es versículo 10 al 11.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 사인으로 봤어요. Es que ya vieron como señal que murieron más de piedra de granizo. 하나님께서 우방통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사실 사인을 이미 본 겁니다. Es que ya vieron la señal de que murieron más de piedra de granizo que la espada de Israel.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Cómo es que Josué oró con gran valentía?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에게는 쉬운 거였어요. Es que ya vio la señal antemano y tenía esa seguridad. 그래서 태양을 멈추고 달아 멈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Por eso oró, Sol, detente.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게 되죠. Y ahí vino la respuesta, la recreación.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와 우리의 이유가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시작하신다. Si la razón de Dios y mi razón están unidas, ahí hay una obra emergente.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Es urgente lo que Dios hace porque el pueblo de Israel tiene que entrar en la tierra.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Y es que Josué vio esto como señal primero. 그게 일어나는 응답이 재창조 응답인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Usted tiene que hacer cuenta qué clase de oración tiene que tener.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No oren con otras cosas, oren con la que tienen ustedes en su identidad y potestad. 사실 신문과 권세 그 속에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걸 안 누리고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 걸 기도해요. Es que la identidad y potestad está todo, pero no nos aferramos a eso. Oramos otras cosas siempre.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Nuestra identidad es que el Dios Trino está junto conmigo.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Dios Padre con su palabra junto.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Dios el Hijo aún cumpliendo las obras de la salvación.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Y Dios el Espíritu Santo obrando con su poder es mi identidad.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Con la palabra, salvación y poder está junto contigo. 그 속에 주어지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Y esa autoridad que tenemos cuál es? 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La autoridad del trono celestial en mí. 그게 아홉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Y eso lo vemos en nueve puntos. 그게 보좌화되어야 될 아홉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Los nueve puntos que tiene que establecerse el trono en mi vida. 분명히선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Es que Dios en su trono tiene control de todas las vidas. 그래서 생명 가진 우리에게 능력과 응답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Y da y provee vida a todos los que están en él. 지금 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Y está gobernando aún con su poder en su trono. 그래서 교회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Y tiene control sobre toda la iglesia y toda la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랐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에게 천사들과 능력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 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천사들 능력들 권세들이 복종한다 했어요. 그 권세와 천사와 능력들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따른 권세 보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Es la bendición de su identidad,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당당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Ustedes aférrense al pacto y oren con esto.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중한 응답들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죠. El pueblo de Israel oró aferrado al pacto y Dios le dio respuestas importantes. 언약 붙잡고 기도란 말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언약입니다. Es que es la bendición de la bendición mundial, el pacto que Dios nos ha dado.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Y aférrense a eso y oren.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Y es Dios que nos da paz en nuestro corazón primero.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Es Dios que con su Espíritu Santo nos da su paz.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Lucas capítulo 11,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Pues si vosotros siendo malos sabéis dar buenas dádivas a los hijos, cuánto más el Padre celestial dará el Espíritu Santo a los que le pidan.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안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요. Y es que viene el verdadero descanso y paz con su Espíritu Santo, Juan 14, 26.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했어요. Esta paz que nadie te puede quitar y solamente Dios te puede dar.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Y nos enseña y nos hace recordar todo lo que Él nos dijo.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문제와 사건, 일들 당해도
평안할 수 있겠죠. Y como nos enseña, nos hace recordar que en cualquier circunstancia tenemos paz.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Pues aférrense al pacto y oren. 그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Y entonces viene la obra de Dios en mí que es la paz.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돼 있어요. Y orando vemos acá las cosas inmensas y misterios de Dios.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Y cuando se aferramos a esto, esta evidencia se levanta estas obras ahora que sol luna se detiene.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일어났어요. La iglesia primitiva se aferró al pacto Hechos 2:1 al 47 y vemos las respuestas ahí.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Cuando llegó el día de Pentecostés y vio la obra del Espíritu Santo.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Y ahí se revivieron las personas. 현장에 전도와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고. Y las puertas del evangelismo y las misiones se abrieron. 그게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응답입니다. Y esa es la respuesta de que el sol luna se detiene.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응답. Que el campo cambie, transforme por este evangelio es que sol luna se detiene es lo mismo. 정말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기도가 뭔가를 붙잡고 참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참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engan la bendición es la respuesta que sol luna se detiene, pero que tengan esas respuestas en el campo también que se vean cambiando. 함께 기도 제목들 확인하고 내 안에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알고 날마다 근원적인 축복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이 나의 삶과 날마다 맞게 하시고 나의 걸음과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 날마다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의 능력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 붙잡혀지지 않는다면은 오늘 금방 불렀던 찬양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의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하는 기도 우리께 들을 정도로 조용하게 함께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이 문제에서 답을 찾으며 갈등 가운데 딸자로 갱신되어지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며 귀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기와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무너지는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위기가 무너지는 언약이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위기가 무너지는 언약이 우리의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 가운데서도 갱신되어지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도록 누릴 수 있는 언약이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류 박사원 하나 1차 합숙 훈련,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개혁총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 월요일에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나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현장복음 메시지 교재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2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KF94 마스크 착용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주대학 수련회가 미국을 바꾸는 대학 랩넌트, 미국을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세아니아 랩넌트 대회는 오세아니아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를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을 주제로 10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9월 24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개강예배가 다음 주 1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오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9일 개혁총회 정기총회, 20일 237 화요지자 훈련, 21일 22일 미주대학 수련회, 24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알류 RTS 주일로 들여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중에 방송교체 감사패 전달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237 선교현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이동욱, 김양숙 집사 아들 이홍철 군 결혼식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 드메르 웨딩홀 2층 CN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RU RTS 주일로 우리 전체 드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안내위원들 예배국에서 나오셔서 수금위원으로 좀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가 나가고 아마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RU와 RTS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 전체 다 RU RTS에 보내지게 되고요. 특별히 RU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정말로 한 시대 질병을 치유하고 스밋을 치유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RU입니다. 그리고 우리 RTS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아는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는 선교와 전도 현장에 RTS를 통해서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기간이 RTS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금이 얼마나 드려지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중심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드려지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적게 드려진 헌금이랄지라도 하나하나 합력해서 하나님 귀한 계획과 나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겠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또 RU와 RTS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며 또 전도 선교를 RTS를 통해서 파고드는 귀중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킬 귀중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사역 속에 우리의 가진 것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기도 속에서 우리의 헌금이 드려질 때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된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RURTS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앞에서 무너지기는 위기를 주신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